자, 원곡은 C키로 시작하지만 저는 카포를 세 번째 프렛에 끼고 A키로 시작을 했어요. 그다음에 중간에 전조가 여러 번이 되는데 모두 카포를 낀 상태에서 키움김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악보를 구입을 하셔서 제가 치는 코드들, 설명드린 코드를 모두 위에다가 바꿔 적으시면 돼요. 자, 일단 A 부분 아르페지오가 같이 들어가는데요. 이렇게 저는 픽을 사용했는데 뒷부분에 이제 스트럼을 위해서 픽을 사용했는데 핑거링으로 하셔도 돼요. 이렇게 하셔도 되죠. 자, 저는 픽을 사용해서 이제 A부터 한번 들어갈게요. 자, 그 다음에 G6 코드로 바꿨는데요. 이때는 G 코드에서 5번 줄을 뮤트해 주시고 중지를 이렇게 내리셔서 이쪽을 잡아주세요. 그리고 2번 줄과 6번 줄 같이. F샵 7 서스포. F샵 7. 그 다음에 B-7 플랫5 코드에다가 이 모양에서 이제 F를 그림으로 가시는 거죠. 자, 적어드린 대로 다 지키셔야 되고요. A에다 E 베이스. 자, B7에다가 이제 D샵 베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B7 코드를 이렇게 잡으시죠? 그럼 D샵 베이스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만 잡았어요. 좀더 이제 픽 아르페지오는 자유롭게 가셔도 돼요. 그 다음에 중간에 네 마디 짤막한 반주. 여기도 약간 느리게 이런 식으로. 이런 리듬 한번 들어. 빠라밤. 하고 이 부분이 한번더 반복이 되는데 이때는 한번더 반복될 때는 좀더 이제 스트럼을 가미를 하셔도 돼요. 코드는 동일하지만 좀더 이제 피아르페지오를 좀더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좀더 스트럼을 강하게. 여기까지입니다.